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타시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이분은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입니다. 이리하여 어떤 예언자가 했던 말씀.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내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암나귀, 멍에 매는 동물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준다면 내게 얼마를 주시겠소? 예수를 넘기시겠다? 그들은 유다에게 은전 30냥을 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길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겁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설마 저도 아니죠?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겁니다. 성서 말씀대로 하느님의 아들은 죽음의 길로 가고 그를 배반한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그것은 당신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이제 나는 하느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유다인의 왕인가? 그것은 당신의 말이다.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이 잔은 하느님을 모독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이 자의 죄를 판결해 주십시오.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 고발하는데도 그대는 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빌라도는 아무 답을 하지 않는 예수님이 정말 이상했어요. 옛날부터 명절이 되면 총독은 사람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때 바라빠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어요. 그대들은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빠인가 예수인가? 바라빠요! 빌라도의 아내가 총독에게 급히 편지를 보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으니 빌라도는 편지를 읽고 나서 소리 지르는 군중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알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도대체 이 사람 잘못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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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악을 써가며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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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들이 맡아 처리하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자의 피에 대한 대가는 우리들이 지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가시로 만든 왕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유다인의 왕! 만세!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키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습니다. 이 자의 십자가를 대신 져라! 그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골고타, 곧 해골산에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쓴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사위를 던져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어 붙였습니다. 유다인의 왕 예수. 성전을 헐고 3일이면 다시 짓는다면서? 자기 목숨이나 건지시게 하느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든가. 대사제들과 율법 학자들 그리고 원로들도 조롱했습니다. 남은 그렇게 살리면서 자기 한 목숨은 못 살리는군.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아무렴 믿고 말고 내 믿어주지.
지가 하나님의 아들임네 어쩌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보라지. 거기에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너도 사형 선고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아? 우리야 우리가 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지만 저분은 무슨 잘못이라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정녕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저 사람 엘리야를 부르나 봐.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올려주었습니다. 자, 목이라도 축여요. 그만둬. 예언자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고.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예언자 아래까지 조금 찢어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어. 날이 저물고 한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총독님, 예수님을 모셔가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허락합니다. 요셉은 숨을 거둔 예수님을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자기 땅에 새로 파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묻히셨어. 가서 향기 좋은 기름을 가져옵시다.